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9절로 있는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무지개의 언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10대손이 다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신라권의 세상에서 에덴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성적표가 노아의 때까지의 세월입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6으로 시작되는 숫자는 인간의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600년은 이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600년을 살았지만 500살이 되었을 적에 샘함 야벳 아들 셋을 얻었고요.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 그 메마른 땅에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홍수 1년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노아의 생애에서 치지 않아요. 노아는 950살을 살았는데 1년 동안 방주에 있는 시간은 뺐습니다.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예배하는 시간은 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계산이 잘 안 돼요?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면 여러분한테 이익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350년을 삽니다. 350년은 700년의 절반이죠. 7로 시작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절반을 삽니다. 은혜의 시간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물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그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노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받을 인생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는 뜻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질병은, 종양은,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고 노아의 생애 안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심판이 구원으로 전환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동시에 노아와 그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면서 문은 밖으로 닫혔죠. 그리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동시에 은혜를 입고 구원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는 뭐가 요구됐냐면 딱 한 가지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서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예, 은혜가 구명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붙잡는 거죠. 예, 붙잡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은혜의 표입니다. 노아가 순종하고 그 은혜를 붙잡죠.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를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40주야가 비에 젖어서 세상이 물에 잠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 언약의 파트너인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곧 행동이 됩니다. 바람을 불게 하고 비가 그치고 그리고 땅에서 물을 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방향 인생, 은혜를 입은 인생, 순종하는 인생,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노아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리라 이사야서 6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지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아쉬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거예요. 노아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고 아쉬워하던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또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 다윗의 세계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실 것입니다. 노아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노아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증거로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무지개의 언약, 그것은 여호와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얘기하고 오늘 말씀하시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지개의 언약은 구원의 사인입니다. 구원의 사인. 무지개가 무슨 모양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모양, 그죠? 네, 무지개 모양. 무지개 모양인데, 이게 원래 활을 뜻하는 거죠. 네, 활을 뜻하는 겁니다. 보겐, 네, 활을 뜻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 캐쉐트라는 말은 이 닫혀 있는, 예? 타원인데 이 닫혀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활이 닫혀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 이 활을 들고 계신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무지개는 이 활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치 권총에다가 안전 자물쇠를 잠근 것처럼 이 활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옆에다가 두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매긴 활이 아니라 화살이 없는 활, 자물쇠를 치워버린 활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활은 곧바로 심판의 활이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인데 구원의,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라고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아, 재난과 그리고 시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과 간증의 인생이라고요. 어떤 이는 슬퍼하고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불평하고 또 어떤 이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간증과 어떤 이에게는 감사와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과 시련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네버엔딩 스토리, 그 은혜의 끝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은 심판의 자리와 그리고 억울한 빼앗긴 자리가 아니라 회복과 그리고 간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낙관의 이유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뭔지 아세요? 뭐 교회의 상처, 전 이 말 싫어요. 예,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거 없어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게 아니고 뭐 이민교회의 아픔, 그게 뭐죠 여러분? 물론 이해하죠. 예, 아픔과 상처,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 안에 존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브한 게 아니고요,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상처를 외면하거나 거케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의 언약은 신실함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실함의 표시로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일어의 신실함이라는 표현은 뭔지 아세요? 독일어 뭐예요? 트로이에, 트로이에. 여러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트로이에, 그죠? 네, 트로이에. 트로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혀 온 페스트입니다. 안전하고 단단하다. 지혀 온 페스트. 인도 게르마노족을 올라가면 이 말을 표현하는 말은 이 어원적으로 데루라는 말이에요. 이건 단단한, 속이 아주 단단한, 줄기가 단단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신실함은 아주 굉장히 속이 찬 단단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는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예.
하나님이 죽을 듯이 변덕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는 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조변스럽게 하신 하나님 줄 알았어요. 화냈다가 그리고 온유했다가 네. 사랑했다가 공의로웠다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변함없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노아는 은혜 받은 자의 대표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다. 신실한 나무가 열매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우와 뇌성이 칠 때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신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으신다. 죄를 지어도 퉁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늘 생각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무지개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샘합 야벳을 거치면서 바벨탑을 만들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성을 짓고 세상은 죄악이 또 관영한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 은혜의 순방향에 서 있는 이들을 통해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드어지게 그리고 그리로 복음의 비단길, 시온의 대로를 내서 하나님의 길을 달리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는 자들이 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지개의 사인은 성취의 사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구원의 사인이고 두 번째는 신실함의 사인이고 세 번째는 성취의 사인입니다. 무지개는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서에 유일하게 한 번 더 나와요. 1장 26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그리면서 사방의 광채가 무지개처럼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네, 소학교 때 배운 게 일곱 가지고요. 일곱 가지가 빨주노초 파남보. 네. 아직 안 변했어요 그거. 네, 그 중에서도 이 파랑 빨강 초록이 대표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파랑은 홍수를 나타낸다 그러고요. 빨강은 종말을 나타낸다. 그리고 초록은 새로운 세상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이 지나가는 세상이 마지막을 거할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지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이 될 거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자기 안에서 옛 세상을 끝을 봤고요. 자기 안에서 새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죄에 대하여 그 안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우리도 우리 안에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고 세상 미련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신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착한 일을 그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 같아요. 듣고 나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아, 저도 착한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은 그 착한 일이 아닌데 너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이고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 안에서 시작된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서 시작한 것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만삭되지 못한 그런 존재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세상이 기억해 주지 못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그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성경에 무지개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솔직히 말해 모르셨죠? 예,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예,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사진을 찍어보면 무지개가 찍힐 거예요. 그죠? 좀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되겠지만 무지개가 쫙 펼쳐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을 선포하는 천사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지개가 머리 위에 쫙 있다고 요한계시록 10장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사망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란 뭐냐면 계시록이 다시 해석합니다. 애통하는 게 없겠다고요. 아주 감당 못할 애통이 없겠다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애통은 없는 거고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영 형벌로서의 죽음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파트너를 끊임없이 생각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이 근심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순방향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인을 보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는 심판의 무대가 아니라, 죄와 벌의 무대가 아니라 구원의 무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무대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한때는 긴가민가 한 적도 많았습니다. 뭐 대가가 이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는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약간만 틀어보세요. 순방향에서, 예, 순방향으로 갈 때는 등에서 바람이 싹 부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방향을 약간만 틀어보면요, 바람이 딴 데서부터 불어오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요. 역풍을 부르면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순풍을 받으면서 원망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자리고 간증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감성세라피 이렇게 복된 일들이 우리 강사님들 다 자원해서 오셔서 또 뭐 점심시간도 넘기시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칼같이 탁탁 끝나시던데 이번에는 그냥 예사로 넘기시더라고요. 점심시간도 넘기고 저녁시간도 넘기고, 그리고도 눈물로 간증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아가학교도 있고, 저희도 어쩌녁에도 청년들도 양육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제자 훈련이 또
이어지고 뭐 계속되는 일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방의 일꾼으로 또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게 될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순방향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감당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순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끝까지 가서 그 주님 앞에 그 결론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그래서 신실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신실하지 않다고 볼까 봐. 그거 저 참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실수하거나 또 게으르거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에 대한 신실함의 그 표를 사람들이 못 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걱정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십자가 안에서 죽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주님이 나를 언약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내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끝까지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시 그러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마음교회 17년 계속 같이 계셨던 분, 여기도 몇 분 눈에 띄는데, 보니까 뭐 자기들이 어디로 가겠어, 그죠? 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복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도롱이에요? 아니죠. 네. 멋지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고 열매를 보잖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런 것입니다.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요? 비 온 뒤에 나타나죠. 폭풍우가 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이룰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방향 낙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성취를 믿고 갑니다. 저는 믿는 자의 신실한 성취를 믿습니다. 저는 의인의 형통함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승리를 믿습니다. 저는 남북통일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 한국이, 이 은자의 나라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말씀한국, 선교한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멀티링구얼에, 그리고 두 문화, 세 문화의 메인스트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등불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무지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